9월 16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여수의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복지를 만들기 위해 여수 여성 미술 작가 회원 4명이 모여 공공 화장실에 여수의 감성을 담은 아름다운 글과 그림, 사진 작품을 내걸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범민문화재단 여수 캘리베가 주관한 화장실 문화복지 만들기에는 황진아, 김도유, 이소영, 박연화 캘리그라프의 디자인과 손글씨를 결합한 캘리그라피 총 40여 점의 작품을 시내 20곳 화장실 입구에 전시해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그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은 전라남도의 그 남도 르네상스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와 또 범민문화재단에서 우리 여수시에 이 사업을 유치하고자 해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여수 시민뿐만 아니고 국민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그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글과 그림, 사진이 있는 작품을 전시해서 따뜻한 위로를 전달하고 아울러서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홍보하는 새로운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묵 일러스트 시와 사진, 그리고 수채화, 젠탱글 작품을 배경으로 여수에서 활동하는 시인의 구절이 어우러져 공간의 분위기를 새롭게 표현해내 흥미를 더해줍니다. 아날로그적 느낌과 밋밋한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함을 넘어 독특하고 창조적인 글과 그림은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 시민과 여수를 찾는 관광객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복지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의정부시 희망회복지원센터는 지난 9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주거환경 개선 등 복지 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대부분이 이제 취약계층이라서 주거 환경도 이제 열악한데, 이번에 이 협약을 통해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를 맞아서 이렇게 생활 방역까지 해준다고 해서 대상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곡일동 행정복지센터는 권역내 3개동 통합사례관리 가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안정망 강화 목적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생활 방역 등 주거 환경 영역으로 지원 범위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희망회복지원센터는 이용 노숙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기회 증가로 업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숙인들이 지역에서 작지만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찾아가는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의 출발인 업무 협약을 통해 복지 시책을 공유하며 취약, 소외계층을 향한 두 기관의 상호 협력의 효과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외피아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